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축 운영과 공사 시간 단축 등이 시행됩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돼 이틀 뒤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선제적으로 취해집니다.